안녕하세요, 럭셔리 나우스입니다. 오늘은 창평 라폴리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가장 뷰가 좋은 창평 라폴리움의 펜트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내려서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관을 들어와서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분들도 넣을 수 있겠죠. 공간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다음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 보면 여기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들어오자마자 우선 1층부에 야외 테라스가 있어요. 근데 외부 공간이 아니라 내부 공간으로 창이 있기 때문에 문 열어놓고 여기서 바베큐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집은 방이 알파룸 포함해서 4개, 화장실 2개인데 우선 왼쪽부터 씻어서 마스터 좀 보여드릴게요. 안방입니다. 옷장이 있고요, 이렇게. 전체 4개 동에 32세대인데 공동정원의 모습이 있고요. 안방 안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히노키탕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 샤워부터 세면대 이제 양쪽에 두 개가 있고요. 히노키탕 아직도 뭐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방 4개 중에 마스터 전 안방을 보셨고요. 두 번째는 알파룸입니다. 여기 뭐 다실로도 꾸밀 수 있는 그리고 옆에 테라스랑 문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야간쯤이라서 햇살이 너무 좋네요. 지금 오전 한 10시 정도 됐는데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앞에 또 여기 테라스가 있어서 이렇게 문을 나가서 이쪽에 있는 뷰가 여기 보이는 저곳이 창평호 가장 메인 중앙이에요. 두 번째 화장실, 샤워부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입니다. 수납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수납장. 방이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다 햇살이 좋아서 따뜻하고 좋습니다. 자, 이제 2호 계단이 옥상 정원을 통해 올라가는 곳인데요. 바로 옆이 거실이에요. 남향이라서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어우, 숲이 너무 좋죠. 가장 지대가 높고 위치가 좋은 곳에 위치한 동의 펜트하우스라서 보는 곳이 다 거의 그림 같습니다. 자, 거실을 받고 이제 식당, 부엌, 다용도실, 서브스파
서브 주방이 그래도 너무 좋아요. 저기 뭐 여기 청소 겁니다. 부엌 식당도 굉장히 크죠? 요리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자, 부엌 식당 거실까지 트여 있는 층도 굉장히 높고 저도 너무 하고 싶은 매력적인 집이에요. 자, 그러면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집의 하이라이트죠. 자, 옥상 정원은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쪽 우측으로 돌았을 때, 좌측으로 돌았을 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볼게요. 상평호 뷰가 가장 잘 나오는 위치에 있는 4개 동 중에 가장 뷰가 잘 나오는 동이고, 이 동이 가장 키가 커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동들이 내려다 보입니다. 여기서 바베큐도 하고 지인들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옆 세대지만 여기 이제 나무를 식재를 좀 더 큰 걸 하면 프라이버시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고요. 굉장히 넓은 옥상 정원이에요. 여기에 이제 실내 공간을 이렇게 저쪽처럼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 한 4,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이 상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실내로 하는 것보다 비를 안 맞게만 할 수 있는 부분만 하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이거는. 정원 역시 아담하게 자 정리해드리면 이 멋진 집은 분양 평수 71평 전용 면적 61평에 알파룸 포함해서 방 4개 화장실 2개입니다. 옥상 정원이 별도로 있고요. 옥상 정원은 그 규모가 뭐 그대로 한 60평, 70평 정도 되는 면적이에요. 지금 현재 매매가 15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멋진 뷰를 가지고 있는 옥상 정원을 가지고 있는 평평 라폴리움 내에서도 가장 뷰가 좋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15억 5천입니다. 저도 너무 사고 싶은 추천하는 물건이고요.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